우리 어머니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셔. 우리 할머니가 고생도 많이 했고 마음도 여리고 보기에는 쌩하게 보인다마는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불쌍한 소리 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퍼주고 그 나중에 뒤에서 딴 소리 들어도 원도 한도 없다 그러셔. 그리고 길 가다가도 길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내가 다 퍼줘야 돼. 어떠죠? 생이가 엄마한테 되게 냉정하게 생겼는데 맞아. 다 퍼줘야 돼. 맞아.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. 어째 이렇게 알아맞혀요? 그리고 엄마 일부 정사를 못한다 그래. 두 번 결혼해야 되고 내 아이고 맞아요, 고생도 많이 했고 맞아. 그러나 엄마 주머니 돈은 안 떨어진다 그러셔. 맞는 말씀.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고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러셔. 살아오면서 금전의 고력도 몸의 고력도 없다마는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내고 살았니 그러셔. 맞아요. 우리 어머니 집에 할머니 줄로 친정 엄마 줄로 외할머니 줄로 다 빌고 빌고 돌만 봐도 빌고 물만 봐도 빌던 집이다 그러셔. 그래서 그 주력으로 오다 엄마, 보니 엄마가 엄마도 어디 가서 신기가 많다 얘기 들었을 거고 큰다고 엄마 무당이 될 사람은 아니야. 근데 그 가물로 인해서 엄마가 베풀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온다마는 엄마가 뭔가 하나 지금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. 엄마가 부동산 쪽으로도 뭘 갖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엄마가 뭔가 결정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그러셔. 우리 할머니가 맞아요. 지금 어저께 태국 마사지를 하려고 어제 가게 보고 왔어요. 근데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해고 내가 머니는 있으니까 하려고 난 1500에서 2000 번다고 하더라고. 동창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창이 하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벌어. 우리 엄마 뭘 해도 돈은 안 마른다 그래.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니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살아가면 어머한테는 돈은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셔. 그거 해도 되겠어요? 네. 마사지? 그건 하세요. 지금 이 사람은 이걸 하다 말아먹었다.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그닥 잘 되진 않는다 그래. 이 사람 재미 못 봤다 그래. 근데 우리 어머니 들어가면 어머니 나가 들어가면 돈이 된다 그러셔. 돈을 갖고 계신 분이셔. 엄마 금전줄이 안 마른다 그래. 근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는 엄마가 우리 어머니 딱 하나 걱정이. 근데 엄마 아들 자손이 없어. 엄마는 사주에.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거 아니잖아 지금. 바람을 피워가지고 같이 살고 그러니까 내 게 아니잖아. 내 게 아니잖아. 그래서 엄마는 지금 딱 하나 고민이 우리 어머니 걱정은 우리 딸 걱정이구나 그래. 근데 이 딸이 뭔가 공부도 많이 했고 엄청 똑똑하다. 그리고 이 딸은 글을 써서 글로서 먹고 살아서 글로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하는 맞아요. 자식이다 그러셔. 어 맞아 연구원 박사님. 바로 맞추네. 그래서 이 딸, 우리 엄마, 걱정이. 쪽집 계시네, 진짜. 뭐 다 알아맞추시네. 결혼만 걱정이다, 그러셔. 근데, 우리 딸이 눈이 너무 높아. 그리고, 내 잘난 맛에 살아. 그래서, 내 잘났고, 내가 그 한계 따다 보니, 눈이 너무 여기에 달려있어갖고, 누구를 갖다 바쳐도, 이 딸 눈이 안 차. 그래서, 엄마가, 여기저기서 막 갖다 붙이지만 안 차. 그래서 원래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 그러셔. 그래서 내년에 인연줄이 하나 들어와요 어머니. 내일도 또 선보거든. 안 돼. 눈이 높지만 엉뚱한 데서 이 딸이 마음에 들면 한다 그러셔.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는 이 딸 걱정 말고는 없다 그래. 근데 그 빌고 살아온 공덕이 엄마가 점집은 다니지만 우리 어머니 점집 엄청 좋아하나 보다. 근데
빌어주는 공덕은 하나도 없다 그러셔. 점만 보러 다니지 빌어준 거 없다고. 그래서 엄마가 많이 빌어주고 닦아줘라 그러셔. 엄청 많이 다니지. 100군데 넘는 거. 지금 태어나서 부산이고 어디가 안 간 데가 없어. 뭐하러 그렇게 다니셔. 한 군데를 정해. 갔다 오면 속이 시원해요. 한 군데를 정해서 나를 믿고 따라서 내가 그 집을 믿고 다녀야지.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하던 조상들이 있지만 엄마네 거기서 끊겼어. 엄마네서. 우리 어멈네서 끊겼다고. 나한테요? 응. 엄마는 불교고 나는 기독교 믿었어요. 그치. 끊겼어요. 응. 그러다 보니 그 공덕이 없어져서 우리 자식이 안 풀리나 싶기도 하고 결혼을 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또 걱정이 많아. 그치? 그래서 할머님을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 엄마. 우리 친할머니요? 그 빌어준 아니 외할머니. 우리 엄마? 본 외할머니. 우리 외할머니는 그런 거 안 했어요? 우리 외갓집 쪽으로 돌아요 엄마. 우리 엄마가 이렇게 빌었어요? 외갓집에서도 외할머니도 많이 비셨어. 아니에요. 별로. 우리 엄마는 산에 가서도 막 기도해요. 부처님 걸음. 외갓집 주력으로 친정엄마 외할머니 다 들어오셔. 맨날 이러고 집에서도 막 이러고 산에 가서도. 빌어준 공덕이 많다 그러셔. 근데 풀어주지 않은 조상이 있다 그러셔. 그게 뭐예요? 할머니. 많이 우리 할머니를 좀 풀어달래. 조상들 밥도 안 챙겨줘서 배도 고프다 그러셔. 친할머니요? 친할머니한테 뭐 해드린 것도 없고. 없어요. 집에서 누가 제사를 지내는 주는 사람도 없나 봐. 그래서 여기를 제사를 안 지내는 것 같아. 할아버지 아버지.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러셔. 그래서 어머님이 전보로만 다니실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어머마 그 돈으로 차라리 조상님들 대우해드리고 그 복을 내 자손에게 줘라 그러셔. 근데 제가 안 해준 이유는요?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안 해준 거예요. 저도 기독교 안 믿었으면 했을 거예요. 기독교 믿는데 전보로는 뭐하러 다니세요? 그거는 봐요. 그분들이 꽁돈을 안 먹어. 바로 맞춰요. 그지? 그럼 마찬가지. 우리 조상들도 꽁돈은 절대 안 먹어. 꽁밥 안 먹어. 그 10만 원 주고 봐도 그만큼 해요. 어차피 엄마는 그걸 다 잃었어. 그 저기 교회에 무슨 그 지키는 걸 엄마는 그것도 어겼어 벌써. 지금 이제 안 다녀요 이제. 그래 교회 안 다니면 엄마가 조상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드려야지. 점만 보러 다니지 말고 점 10군데 20군데 가서 듣고 그때 살아갈 게 아니라 이제는. 근데 요번에 돈을 좀 코로나 때문에 친구를 줬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해서 까먹었대는데 그 돈이 까먹어서 그지 됐어요. 집 날라가고 그 사람한테 날라가고 없대 돈이. 가게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. 해줘놓고도 항상 좋은 소리 못 듣고 베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맨날 엄마는 퍼주고 왜 뒤에서 다른 소리 들어. 좋은 소리 고맙다 소리보다 뒤에서 엄한 소리 듣는 경우가 더 많아.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많이 무너져. 맞아. 좋은 소리도 못 들어. 뭐 도와주면 감사할 줄도 사람들이. 그래서 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. 근데 그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엄마 어떻게 살아.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맨날 돈으로 사람한테 풀고 못 받고 그런 마음이 더 많은데 그만해도 된다 그러셔. 그거 말고 그 전에 돈을 좀 날렸어요. 그래서 그만해도 된다 그러셔. 엄마는 그렇게 퍼주고 날르고 해도 우리 어멈 주머니에서 돈은 안 마른다.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셔. 맞아. 좀 빌리러 다니는 거 좀 하면 좋지. 그래서 내가 돈이 남아서 누구를 줄지언정 내 주머니 돈은 안 마르니 걱정하지 말아라. 그래서 우리 엄마의 가물도 높고 그걸 어디 가서 풀고 살지도 못했다 그래. 내가 안 믿는다 안 믿는다. 너무 잘 안 맞춰서 내가 미치겠네. 안 믿는다 안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껍데기 신하 어느 엄마는 절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. 근데도 교회 배신당 교회인한테 돈을 띄겼어요. 교회 그래서 안 믿어. 엄마는 어디 가서든 누구한테든 돈을 주고 항상 엄마가 못 받아 하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
내가 그냥 없다 치고 주는 게 맞아. 주고 나서 내가 마음고생이 많아 항상. 우리 어머 고집이 엄청 세. 우리 어머도 그러다 보니 하지 말한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요.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우리 어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하는 게 우리 어머이야. 그지? 그래서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몰래라도 할 것이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또다시 어머는 할 거라고 하셔. 지금 코로나 시대를 안 하는 게 좋지요? 조금만 더 있다가 하셔. 강원도에서 지금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는 거 코로나. 강원도는 아니요 어머. 아니요? 이 아저씨하고도 참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정은 없다. 내가 이러려고 재혼을 했나 싶어.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. 어차피 잘 알아맞혀요. 아이고야. 좀 마음 편하고 좀 이렇게 기대려고 결혼을 했는데 내 마음은 이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우리 기대는 건 이 사람이 기대지 내가 기대는 게 아니다 그러셔.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니 후회는 한다마는 또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아서 내 새끼 결혼할 때 또 흔들까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다 그러셔. 맞아 맞아. 어쩌기 잘 알아봐줘. 세상에. 내 마음을 조금 안정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다니면서 거기서 빌으시래. 그만 방황하고. 답도 뭐 어떤 엄마가 큰 답을 얻으러 다니는 건 아니다 그러셔. 어디 가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결정은 내가 한다 그래. 맞아요. 그냥. 많이 갈 때는 하루에 세 군데도 30만 원 나가는 거지 10만 원.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그래서 가는 거지 답을 얻으러 가는 건 아니다 그래.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싶어서 그 마음 알아주는 거 들으러 간다 그러셔. 그러니 그만 방황하고 한 곳에 정착을 하시랍니다. 못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.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. 교회 뭐 껍데기만 댕기는 교회 뭔 필요하노? 아니에요. 열심히 다녔어요. 옛날에. 아니 지금 말이래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지. 마음속에 응? 교회를 다니면 뭐하니? 정말 하나님이 뭘 해줬니 그래? 맞아.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. 그래서 자꾸 딴 데로 마음이 가는 걸 점집으로. 딸을 결혼을 시켜 뭐를 해 뭐. 응. 목사님들 뭐 300만 원씩 줘도 뭐 받아 제끼고 7명을 줘도 받아먹기만. 그래서 뭐 했니? 대신에 아무것도 없어. 응. 근데 뭐 교회 다녀서 못하고 뭐 그거는 엄마 핑계요. 아니, 일단은 내가 이제 신앙이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그거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. 그런 분이 점집을 100군데를 다니셔? 아 그러면 그 전에 다니는 거지.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그전이니까. 우리 어머 마음이야. 근데 안 하면 찝찝하고 하자니 걱정되고 두렵고 그렇다 그러셔. 결정은 엄마가 하지만 하고 나서 후회는 안 한다 그래. 근데 여기저기 그만 떠돌고 그렇게 하시랍니다.